교육부가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싫어하는 이과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이언스 논평 시간에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과 또 수능 체제 개편 작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강대 이덕한 교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육부의 개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예, 해주시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네. 지난 3월에 교육과정의 총론을 만들기 위한 연구위원회하고 국영수, 사회과학 등 과목별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연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여가지고 7월까지는 총론을 만들고 내년까지는 과목별 내용을 전부 완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주 밀실에서 진행되던 작업 내용이 최근에 일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네. 충격적입니다, 내용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과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지금의 문과형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과학 네. 교육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아마 끝나버릴 것 같고요. 자칫하면은 과학 그 시간이, 고등학교에서의 과학 시간이 아마 체육이나 음악보다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학의 사정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문과와 이과로 나눠진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문이과 구분을 없애야 하는 이유는 예. 뭡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문과와 이과의 구분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강점기를 통해서 물려받은 아주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60여 년 동안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교육 과정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과 이과 구분을 해서 가르치는 교육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기형적인 교육 제도고요.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교육을 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문이과 구분 교육이 우리는 흔히 학생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생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길러주기 위한 아주 고약한 교육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으로 인식이 돼버린 세상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과학을 모르는 문과 졸업생하고 이 인문 사회학을 모르는 이과 졸업생이 할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문이과로 나뉘어져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또그 융합이라는 거를 아주 유난스럽게 강조하고 있죠. 이것들이 사실은 그 잘못된 문이과 분리교육에서 나타난 부작용입니다. 아주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네, 문이과 통합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입장이지만, 하지만 이과가 폐지가 된다. 이것은 좀 심각한 우려의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배우고 더 이상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심각하죠. 선진국들은 지금 수학하고 과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과학기술 시대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과 폐지 쪽으로 가느냐. 연구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1명 모두가 문과형 사범대학 출신들입니다. 사범대학 출신의 교육학자들이죠.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지금의 체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금의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네. 지금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네. 지금 이제 그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잘못된 교육과정 개정 노력은 중단을 해서 네. 이 연구위원회도 완전히 새로 꾸리고 정말 개방의 시대고 다양화의 시대인데 지금 그 일부 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아가지고 이 정말 우리 아이들 평생을 그 영향을 주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네. 이거 뭐 한 3, 4개월 만에 11명의 그 저 특별 저 교육학자들을 네. 모아서 모든 거를 정리해버리겠다. 네. 이건 과욕이죠. 네. 네. 듣고 있으려니까 좀 답답한데요. 예. 이 교육과정 개편 작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뭐 그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교육학자들의 전유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의 전문가인 시대죠. 이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도 담아야 되고 인문학자들의 목소리도 담아야 되고 네네. 사회 경영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여러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교육학자들의 그 이익이 아니라 이 학생들의 그 미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그야말로 전인교육, 말로만의 전인교육이 아니라 진정하게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인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문이과 통합과정이 필수 과정이지만 하지만 어떤 공급자적 마인드가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